로미스머스 사이에 파샤 플랜이 있거든. 이 플랜 안으로 인젝션을 해보자는 겁니다. 초음파를 이거 확인할 수가 있거든. 예전에는 이제 시장가들은 도저히 못하는 건데 초음파를 이거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초음파를 확인을 하면 TP 안에까지 요 위에까지 충분히 먹어 들어가서 TP 위에 지나고 있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위에 지나고 있는 메디얼 브랜치하고 라테럴 브랜치까지 충분히 블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카다바 다이세션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다른 테크닉으로 아까는 멀티피드스하고 롱기스머스 사이인데 이제는 롱기스머스 일렉버스탈리스에서 라테럴 쪽으로도 블록을 해도 충분히 그런 이펙트가 나오고 약 이런 경우는 10cc 정도가 집어넣으면 L3 레벨에서 10cc 정도만 집어넣으면 L1부터 L4까지도 다 MBB의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최근에 논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 플랜 하나만 잡고 10cc 정도만 이펙트를 하면 우리가 MBB 하는 거 똑같이 여러 레벨, 멀티 레벨로 인젝션 그 MBB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좀더 편하게 할수 있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OP, 럼바 OP를 했을 때 라미넥토미, 라미노플라스티를 했을 때 인터파셜 플레인 블록까지 같이 하면 포스터 페인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트럴 라미나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리트럴 라미나 블록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라미나 위쪽으로 돼서 바늘을 넣고 여기다 뿌리는 겁니다. 한 10cc 내지 마면 20cc 정도 뿌리는데 이게 원래 또라식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또라식 파라버테브랄 스페이스 블록을 해서 할때 위험하니까 좀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찾자는 방법에서 이제 나온 중에 하나인데 또라식에서 이제 리트럴 라미나 블록만 해도 또라식 파라버테브랄 블록하는 이펙트가 똑같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20cc 정도 뿌리면 충분히 또라식 파라버테브랄 블록까지 퍼지고 주변에 있는 머슬까지도 다그 또라식의 그 포스티리어 브랜치까지 다그 다이가 퍼지니까 확인된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펙트가 있다고 생각할 텐데 이거를 갖다 이제 럼바 쪽으로 해보자는 그 논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논문이 있냐면 이게 또라식에서는 이런 방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초음파를 보고 라미나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뿌립니다. 아주 간단하죠. 완전하고 또라식에서 너브도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이게 편하게 할수 있는 블록인데. 럼바 쪽에서도 했습니다. 어떤 논문이냐면 T12, L5의 그 멀티플 트랜스버스 프랙처가 있는 분입니다. 이건 별로 해드릴 게 없죠.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환자에 의해서 에러 쪽에 리트럴 라미나 블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